가슴 가슴 최강의 닌자 사스케와 수행의 시간을 갖게 되며 3년 만에 돌아온 우즈마키 보루토의 요즘 근황은 사스케를 연상할 수 있는 뛰어난 검술가, 전신의 소용돌이 차크라를 두를 수 있는 나선한 우즈이코의 사용 등 이제는 육도의 힘을 통해 그 시절 나루토 사스케가 떠오를 수 있는 최강의 닌자로 성장했는데요. 그렇게 전설의 닌자로서 우치야 마다라 하시라마를 뛰어넘은 나루토와 사스케였지만 보루토 일부 최종 보스 오우치치키 이시키와의 전투를 통해 나루토는 쿠라마를 그리고 사스케는 최강의 동술 윤회안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초인적인 힘을 잃게 된 나루토와 사스케는 오우치치키의 카마를 지닌 보루토 카와키의 사기적 동술과 술법을 막아낼 수 없었고 나루토는 카와키의 스쿠나이코나와 시간이 멈춘 이공간 즉 대역천을 통해 3년 동안 히나타와 함께 속박되었습니다. 이처럼 15년 기간의 연재 동안 우리들의 주인공이었던 나루토가 현재 보루토에선 이공간 속에 갇히게 되었고 이어 보루토의 수행을 위해 마을을 떠난 사스케는 최근 보루토 2부 4화에서 신미에게 사로잡혀 나무에 잠식된 충격적인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그렇게 사스케는 나루토 시절 무한 츠코요미에 걸린 당시의 닌자들과 비슷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어 시간이 흐르게 되면 하얀 재치로 변모하게 되며 자아도 잃을 수 있는 죽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을을 떠나 보루토와 수행의 시간을 가진 사스케였지만 보루토 2부 나뭇잎 마을에서 보루토와 마주한 코드는 2년 전 자신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도망친 이야기를 언급했는데요. 이어 보루토는 코드가 신미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나루토 시절과 달리 보루토의 신미는 분열체를 만들어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대지의 뿌리를 박은 채 신미의 본체에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나무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보루토는 코드와 마주한 2년 전 사스케와 수행의 시간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사스케는 코드와 신미의 분열체로부터 보루토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켰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보루토는 나무에 잠식된 사스케를 구하기 위해 이시키와의 전투로부터 달아나 살아남은 카신코지를 기적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며 1년간의 수행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이어 1년 후 나뭇잎 마을에서 코드와 마주한 시점 보루토는 사스케를 구하기 위해 신미의 본체가 있는 장소로 안내하라는 이야기를 줄곧 언급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루토가 사스케와의 수행 중 모모시키의 폭주를 막지 못해 사스케가 모모시키 보루토와 대치하게 되자 신미의 분열체를 이끌고 나타난 코드에게 기습당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루토는 지라이아의 클론 카신코지를 만날 수 있게 되며 새로운 나선한 우즈이코의 수행을 더불어 미나토의 비례신마저 체득할 수 있었을 거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루토는 사스케를 구하기 위해 신미의 본체가 있는 장소를 찾아야만 했고 이어 그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 카신코지의 두꺼비를 이용 마침내 신미가 있는 장소를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나아가 보루토는 두꺼비를 통한 마킹을 통해 미나토의 술법으로 코드가 있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나무에 잠식되며 새로운 분열체로 거듭난 신미의 진화체들의 자아가 깨어나게 되자 마침내 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신미의 진화체들은 나루토 시절의 페인들처럼 윤회안을 지니고 있었고 이어 진화체를 바라본 코드는 바로 그 정체가 나무에 잠식된 버그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어 다른 개체가
포돈을 이용해 보루토를 공격하게 되자 그 개체의 정체는 바로 목돈을 터득한 상급 닌자 모에기 혹은 델타의 외형이라 추측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 보루토의 전투를 지켜본 지나체의 또 다른 모습은 흡사 오우치츠키 지겐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층 더 강해진 보루토가 위험한 기운을 감지한 지나체의 정체는 바로 사스케의 모습을 한 신미였고, 이어 사스케의 지나체는 카와키와 같은 형상 변화를 이용해 자신의 손을 검으로 바꾸며 보루토와 코드를 함께 공격했습니다. 나아가 사스케의 지나체는 사스케가 지닌 최강의 기술 중 하나인 치도리를 사용하며 보루토를 위협하게 되었고, 이어 보루토는 버그와 모에기 그리고 너무나 강력한 사스케 지나체의 공격으로부터 잠시 후퇴하는 선택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현재 보루토는 나루토 시절 서로 간의 시각의 공유는 물론 윤회안의 술법을 사용할 수 있던 폐인 육도가 떠오를 수 있는 강자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루토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가운데 신미의 지나체들은 보루토는 물론 코드마저 공격했기 때문에 신미의 최대 목적 중 하나인 산재물을 바치기 위해 보루토와 카하키를 공격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현재의 신미는 이시키가 지금의 행성에 데려오긴 했지만 원래 오우치츠키들은 2인 1조로 팀을 이루게 되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한 명이 신수의 재물로 바쳐 열매를 맺기 위한 최후의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막 자아가 깨어난 신미의 지나체들은 궁극의 차크라 열매를 맺기 위해 오우치츠키를 재물로 바쳐야 했고, 이어 카마를 지닌 보루토와 카하키만이 적합한 재물로서 표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하키는 여전히 오우치츠키를 증오하고 있기 때문에 모모시키가 깃든 보루토를 지금도 제거하려 했고, 한편 보루토는 사스케가 잠들어 있는 장소로 달아나게 되며 카신코지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사스케를 구하기 위해 코드와 결전을 벌인 보루토였지만 끝내 나무에 잠식된 사람들의 생체 에너지가 결합하며 탄생한 지나체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앞으로 보루토는 카하키와 코드를 상대하는 것만이 아닌 신미의 위협으로부터 모두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지나체 사스케와 결전을 벌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들의 최강의 닌자였던 나루토와 사스케가 등장할 수 없게 된 가운데 이제는 보루토가 천리안을 이용할 수 있는 에이다와 현재 세계관 최강자 데이몬 그리고 이시키의 동수를 사용할 수 있는 카와키와 함께 신미의 위협으로부터 잠시 동맹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닌자를 마저 분열체에게 잠식되며 나무로 변하게 된다면 모두를 위협할 수 있는 신미의 다른 진화체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과연 나루토, 사스케가 전투에 참전할 수 없게 된 상황, 보루토는 카신코지와 함께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카하키가 진화체들의 강함과 무서움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는 보루토와 손을 잡게 되며 전투에 임하게 될지는 다음화 보루토 2부 5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